홍희님이 무서운 건가요? 우리 아들 중학생인데 무서운 거 보면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자려고 해서요. 이불 덮고 기다려야 할 만큼 무섭나요? 이렇게 보내셨는데 오랜만에 같이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? 아니 근데 누가 네.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안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서운 걸 되게 잘 보는 사람도 무섭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. 김은희 씨는 예. 안 무섭겠죠. 왜냐면 맨날 죽이고 사람 맨날 드라마에서 죽이고 오늘 어디서 죽이지 이거 고민하셨던 분이니까. 네.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. 이게 조금 이제 표현 몇 개 빼고는 그렇게 1, 2부 보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빙산의 일각 시절 애프터이죠. 근데 사실 저희 드라마가 뭐 좀비가 없어도 얘기는 다 흘러가요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개, 뭐 주인공들 약간 그런 얘기들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줄거리 굵은 게 그렇죠. 이제 하나 네, 그러니까 좀비 씨만 잠깐 눈 가리고 계시다가 다음에 약간 좀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. 네. 네.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그랬던 상황들이나 또 그런 변한 그런 좀비들보다 네. 더 악하고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사람의 욕망이다, 또 배고픔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잔인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야, 불어올랐어. 2019년 유승용의 시대가 열렸다니까. 아주 아주 약을 제대로 파는데. 기가 막히네. 잘해요 진짜.